6월 18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SDS가 오늘 잠실 삼성 SDS타워에서 블록체인 미디어데이를 열고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원표 삼성 SDS 대표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요한 이슈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이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오늘부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가속 기술인 넥스레저 엑셀레이터를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한편 파트너 얼라이언스 확장도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 SDS는 인도 기반 업체와 딜리버리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인도, 이스라엘, 영국 기반 업체와는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주, 아랍에미리트, 중국,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오는 21일 서울 강남 팍스넷에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규제 권고안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1일 발표되는 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과 이달 28일과 29일 양일 개최되는 V20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비코는 블록체인 연구소 핵슬란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핵슬란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및 검증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개발 등 블록체인 분야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SK플래닛 실업 월렛 에어드랍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비코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건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생태계 확대와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 및 상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메디블록이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개발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블록체인 헬스케어 선도기업인 메디블록은 세브란스병원과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이진우 부원장, 의과대학 박유량 교수를 비롯해 메디블록 고우균 공동대표, 이은솔 공동대표, 윤태진 사업개발 책임 등이 참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통합형 의료정보 플랫폼을 통해 양측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간편청구 플랫폼 구축, 의료데이터 위변조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